take you home with me. 바나나를 먹으러 나와 있고 바나나를 방금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게 운동 루틴을 조금 바꿀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훈련 방식 영상이라고 올려놓은 영상에서 이제 데일리 맥스, 그러니까 매일 1RM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백오프 세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적어놨는데, 이제 데일리 맥스 훈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매일마다 그 최대 중량 근처까지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, 지금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거의 다이어트 기간에 정체가 좀 되고 있는데,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데일리 맥스를 하려고 욕심을 내는 거는 다이어트보다는 여전히 증량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, 그 데일리 맥스 중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운동 볼륨 같은 게 나오도록 좀 운동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.
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백오프 세트에서 프레스만 하지 않고 풀업이랑 이제 슈퍼 세트로 했고, 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, 스쿼트나 클린 프레스는 서로 이제 또 묶어서 슈퍼 세트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좀 짧아지고 강도가 올라가니까 그 비는 시간에 유산소를 진행을 좀 더 하고 있고, 추가적으로 이제 아침, 저는 이제 아침 공복 운동은 잘 안 하는 편인데, 그 아침 먹고 연구실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유산소 시간을 추가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 유산소,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를 좀 높여서 휴식 시간을 줄이고, 그래서 이제 볼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그 운동 시간은 줄어들게 한 상태에서 그 유산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 놓은 그런 훈련 방식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, 오늘 해보니까 지금 일단 굉장히 힘드네. 그리고 맨몸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굉장히 오래 했었어서 머슬업이나 뭐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소홀히 해서 그런지 등도 좀 약화된 느낌이고, 그런 그 동작들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맨몸 운동도 조금 더 섞어가면서 비중을 높이고 바꿀 계획입니다. 그럼 사실 뭐 평소에는 이제 영상을 만들 때 대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 놓고 나서 하는데, 진짜 아무것도 쉬지 말하려니까 굉장히 좀 많이 버벅거리네. 어쨌든 뭐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적어 놓은 운동 방식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라는 걸 보이려는 게 아니라, 결국 이제 제 몸이 좋아지고 제 수행 능력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한동안 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, 지금 이제 주말에 헬스장 사장님이랑 이제 친한 형들 같이 이제 여행을 좀 갔다 오면서 리프레시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변화를 줘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한동안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뭐 최대한 유지를 해보겠지만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운동 루틴을 바꿀 것 같다,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, 뭐 이제 또 다음 주면 설인데, 설 가기 전에 설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운동량 충분히 확보하셔서 좀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고,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